네, 안녕하십니까. 처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재판을 갔다 왔습니다. 이 취득자금 출처조사 사건 하나 가지고 지금 거의 3년 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017년 1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 2심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 1심은 제가 승소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국세청이 아주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서 그런지 오늘은 그쪽 팀장까지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취득자금 출처조사라는 이 자체가요. 국세기본법이 모든 세무조사 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사무 처리규정이라고 있어요. 자무 처리규정은 세무공무들 조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조사사무 처리 규정 해설에 대해 해설로 따로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훈령밖에 안 되잖아요. 훈령. 이거는 법이에요 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는 뭘로 해야 됩니까 법률로 해야 되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취득가음 출처조사라는 건이 법에는요 국기법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쪽에 가 있어요 이쪽에 가 음? 법에도 없는 용어를 왜 쓰냐 이거예요 첫째로 제가 그러니까 어, 피고 측 국세청 대리하는 분이 대리인이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 국기법에는 세무조사 하게끔 돼 있다 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분이 나중에 변호사로서 본인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을 또할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세기본법에는요. 정확하게 정기세무조사하고 비정기세무조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신고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사 결정 세목이 있어요.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 이거에 대해서 세액을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확정 이 조사 결정이라는 거는 뭐냐 원래는 우리가 전부다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가 야너 여기 너는 오늘 올해 저 얼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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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옛날 지역 담당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국세청이 자꾸 이렇게 돈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리, 비리,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잖아요. 비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힘들어요. 다 일일이 결정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세무사도, 국세청이 다해줘보면 세무사는 밥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 세목은 이 상속세나 조사, 어, 어~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세목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신고해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하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이제 모르니까 알아서 신고하고 대신 알아서 제대로 신고 못하면은 가산세로 우리는 전부 다다 그렇게 할 거야 제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무슨 세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대리인 세무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다가 세무사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제 같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신이 뭐 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의뢰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세 저 교도소 갔다 온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첨부 다가 이분이 세무사인 줄 알았는데 세무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무장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신고해 준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그 비용을 부풀리고 뭐 이렇게 본인들이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아 저. 저 어 납세자가 시켜서 했다. 납세자가 준 자료만 가지고 우리는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뭐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돈 있는 납세자를 잡으려고 하지 신고 대리인 잡으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또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그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 세계가 또 연결 연결하면은 다 뺏을 수 있는 어 세계가 있고 그러면 애매한 납세자는 자기도 내놓고 신고 어, 그 용역 맡겨 놓고 자기가 나중에 뒤통수를 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정 이거를 조사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가려면요. 이거는 이제 신고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결정하기 위서 나왔는 거고,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요건이 해당되면은 그거를 조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세액을 확정하러.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특정 재산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 재산을. 가정주, 가정주부가 만그한 3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재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취득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여추정요건이 있어요. 어? 상정세법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력이 없다 뭐 직업이 어떻게 직업은 없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소득 기동하는 소득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증여를 그, 받았겠다 그러면 그누구한 누구냐 그러면 옆에 어, 특수 관계자 중에서 그 어, 뭡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이 보통 남편일 거아니요 어우 남편한테 받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여 추정 요건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충족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국세청이. 근데 그 국세청이 그런 거를 입증을 안 하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요. 이런 취득자금 출처 조사라는 미명 하에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장님이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애리하게 지적을 하시는 재판장님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증여세, 우리가 사전, 어, 증여세 세무조사, 에? 사전 통지서, 해가지고, 사전 통지서 이렇게 딱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예? 사유. 그러면 당신이 재력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증여세법, 뭐, 상증세법, 뭐, 해가지고, 매조에 의해가지고, 증여추정, 증여추정규정에 의해서 당신이 매통, 메탕, 메토, 오호, 뭐 맨목, 감옥 이거 이해가죠? 당신이 어, 증여세 우리가 증여 추정 요건 사실에 충족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을 우리가 증여세 세무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냥 증여세 이렇게 된거야증여세그저 세무조사 사유가 그냥 증여세예요. 증여세. 응?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제 말은 그러니까 예? 첫째가 이거고 그다음에 이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대부분이요 특정 재산에 대한 이거잖아요. 예? 특정 재산을 어떻게 해서 재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취득을 했냐 그러면 출처를 조사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 증여 시기가 나와요 증여 시기. 그러니까 몇 년도 몇년도에 증여세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다. 예? 납세 의무가 되려면 몇 년도 기속 납세 의무를 우리가 증여세 어, 납세 의무를 어,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 근데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는 거 제, 전혀 없는 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자산 운영 예? 자산 원천 예? 해가지고 아 당신 말이야 이게 카드 쓴 내역이라든지 그 동안 뭐 이게 부채 이런 거다 우리가 당신 돈쓴거다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거든. 자료가 다 있거든. 당신 신몇년거다 있어 우리한테. 근데 당신 이게 쓴게 보니까 가령 이제 이게 한 30억을 썼다. 에? 근데 당신 말이야. 우리한테 소득세 세금 낸것 말이지. 세금 낸 거랑 에? 당신이 뭐 어디 부채 대출 받은 거라 이런 거다 합해 봐야 당신 말이지 한1 0억밖에안 되더라. 에? 그러니까 우리는 20억 이상에 뭔가가 당신이 오 어? 원천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30억을 쓰냐? 에? 소득이 30억밖에 없는, 없는 걸로 우리는 파악을 파 하게 되네 우리 자료에는 우리 국세청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서 30억을 써? 그러니까 우리는 또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서 세무조 저 취득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그저 자산가들 다 이런 취득자금 축출 조사 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니 아파트 양도하고 뭐 이런 거 취득자금 그 소명 그거 있잖아요. 소명 그거 그, 어, 그, 어, 그거 확인서 그거 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다 과세 정보를 어? 제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그냥 때려 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 도살장 들어가는데 소가 어떻게 됩니까? 도살장 어차피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채찍질 안 맞으려고 막, 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납세자가 세무조사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에?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정 재산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일 국세청이 고성춘이 저, 저 애가 참그 저희가 참눈에 가시 같아. 저거 저 한번 한번 져줘 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 내, 내 카드 쓴거뭐 뭐 이렇게 쓴거다 보고 내 세금 낸거 보고가지고 세무조사 나올 거 아니에요. 응?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저저 저, 저 사람 저 눈에 가시 같네. 저 사람 증여에서저 저 세무조사 해봐 이런 식으로 일반 세무조사는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취득자금 출처 조사라는 이 상한 미명하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게법에 어딨냐 이거예요 법에 내가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법에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하라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증여 추정 요건이다 해가지고 추정 이 요건 사실이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이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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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 충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아 우리가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 권력은요. 바다 이야기 같은 걸 보시면요. 이 조세, 이 과세의 권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검찰 경찰이 그렇게 바다 이야기 동네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막으려고 막 해가지고 사람 붙잡고 해봐야 바지밖에 못 붙잡아요. 그런데 서울 청장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고과장 당신이 나가야 되겠네. 법정에 당신이 직접 나가. 고과장이 직접 나가. 그더라 제가 그래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어, 법무과장 5년 하면서 딱위락에 나간 사건이 그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그림 하나 그래가지고 자판기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판기에다가 돈 500원 넣으면 그게 에? 그 속에 가다 들어가 있는 거다. 에? 거기서 커피값 빼고 뭐 이런 거 빼줘가지고 보가서 갚혀 잡는 거 아니다. 500원이면 500원에 1 0 50원 에? 이런 식으로 가표를 잡는 거다 뽑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겨버리니까 동네 골목마다 바다 이야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지금 막 세금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치인들이 맨날 선심 쓰잖아요. 막 60만원씩 준다. 날마다 유, 달마다 60만원씩 줄게. 막 나, 나, 나를 어, 찍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세금이 어디서 나요? 와 돈이. 에? 그러면 또 세금을 써버리면은 세금으로 또 거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 또 올려야죠. 과표 올려야죠. 세율 올려야죠. 보이스 올려야죠. 모든 거다 올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떼면서, 잘 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잘 사냐 이거예요. 잘 사면 뺏나 뺏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성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무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무나 할수 있다, 이거. 아무나. 어? 인민들은 다 세무조사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제가 10번, 10회, 10회의 변론을 했고, 2심에서 지금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론 종결까지 했다가, 변론 종결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고, 예? 이 사이에 제가 과세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예? 명령을 예? 3회를 했어요, 3회. 예? 그 다음 문서 제출명령을, 예? 제출명령을 1회를 하고, 예? 2회를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거예요.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누가 판단을 내 주겠나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세금 매린 그 보면요.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다투지를 안 해요. 특히 저서 형사 같은 경우도 무죄 주장 잘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 왜 본인이 주장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누구나든지 그냥 취덕자금 출처조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어? 옆에 대리인도 그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게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거 어? 꼭 해야 된다 해서 나는 이 사건을 딱 보고 야 진짜 좋은 나한테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유사매매사례 사건 이런 것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법원도 위헌성 여부를 이제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국권적으로 가고 국고적으로 판단할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또 이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것도 뭐뭐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라고 다 조세 전문 조세 전문 세무사도 2만 5천 명 3만 명이 되고요. 조세 전문 변호사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세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본청에서 이렇게 법무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말고 제가 이제 서울청에 들어가서 법무과장 5년을한 유일한 사람인데 거기서 제가 불복되도 시스템도 많이 개선을 했고 구축을 하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책 많이 쓰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팔레 번호 갈쳐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오픈한 거예요. 제 정보를 저 혼자만 쓰려고 한게 아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그거를 보고 내 돈벌이가 아니고 어떤 가치 추구를 좀 해라라는 식으로 그게 전문가다 돈 벌려고 하면 나도 그러면은뭐내 정보 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저래 들어가서 글 쓰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가치 추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세청 대리를 안 합니다 국세청 대리를 그러니까 정부 법무위 법무공단 뭐이런 것도 처음에 창설할 때 저보고 거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든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거 납세자 권익을 위하는 식으로 납세자 편이 돼야지 그러잖아요 국가의 편이 돼가지고 그거를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더 정치화시키고 더 포장해 줘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할사람들을 가만히 놔둬도 몰라도 전혀 다 잘해요. 거기다 뭐 전문가가 들어가서 뭐할건뭐 있냐 뭐 이거죠. 납세자 권익을 차원에서 항시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